길에서 이렇게 갈 거예요. 날씨가 더 더워져서 그런지 아니면 체력의 변화가 없는 건지 어이구 힘드네요. 덥고 땀나고 누워보면 종주하는 줄 알겠네. 성삼체 휴게소에 내려가지고 얼마 안 올라왔어요. 계속해서 이어지는 휴식 시간입니다. 하루 종일 앉아있네, 이거. 그냥 평평한 길인데, 은근히 오르막이라서 이거 힘드네요. 아, 나. 이따 본격적인 산행길 나오면 죽는 거 아니야. 저는 당연히 천천히 돌아가는 길로 왔습니다. 어차피 정상에 가는 길이라면 빠른 길 말고 돌아가는 길이 좋아요. 힘이 덜 들잖아요. 예쁘다 이거. 구름. 동그란 구름. 날이 참 좋죠? 노랑 나비? 노고단 대피소에 도착했어요. 이쪽이 취사 가능한 밥 짓고 나누어 먹는 곳입니다. 여기는 노고단 대피소입니다.
노후단국이 1.5, 이쪽으로 가면 0.4. 1.5km로 갑니다. 이쪽으로. 동남아 가면 이렇게 커다란 거 옆에다 꼽잖아요. 꺾기는 좀 뭐하니까.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. 대단한 돌탑 앞에 서 있습니다. 이쪽은 이제 천왕봉 가는 길입니다. 저는 저쪽으로는 안 갈 거예요. 목표가 있으니까. 안 돼? 이거 지어야 이렇게. 응? 이렇게 해야지. 1, 2, 3, 4, 5, 6, 7, 8, 9, 0. 계단이 없어서 정말 좋다, 진짜. 저기에요. 누구단. 혼자 오신 남성분인데 제가 노고단에서 그거 돌 정상석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사진값이라고 주셨습니다. 근데 저는 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받기만 했네요. 아이리네. 천왕봉.
아닌가? 아니네. 그냥 막 던지는구나. 반야봉. 저 흐린 게 천왕봉이구나. 저거는 반야봉. 음식을 먹고 가고 싶었는데 식당이 안 보여요.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톨게이트입니다. 그래가지고 뭐 잠시 후 톨게이트라고 하니까 그냥 가까운 휴게소 가가지고 밥 먹고 가야 되겠네요. 휴게소 음식도 뭐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. 안전운전 하십시오. 혼밥차. 와, 충전도 되고 좋다. 혼밥차. 여기.